미개봉품은 아니고 초개봉 양품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고 완성! 체인지맨!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슈퍼 전대 시리즈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프레시맨, 바이오맨, 마스크맨 하면은 다 한 거 아니야? 또 남았습니다. 여러분, 전격 전대, 체인지맨! 거꾸로 됐지. 이 친구는 우리가 살았던 80년대 후반 그때의 비디오 대여점 황금기 때 바이오맨 마스크맨과 함께했던 녀석이에요. 시리즈 순서로 봤을 때는 바이오맨이 8편, 그다음에 요 체인지맨이 9편, 그다음에 후레시맨이 10편, 마스크맨이 11편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격 합체 레이더맨 일명 체인지맨이라고 써 있고 3종의 대형 전투 장비가 강력 합체된다고 돼 있고 여기 지구수비대 레이더맨이라고 돼 있고 DX 초합금 영실업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7년인가 정식 수입했을 때는 전격 전대 체인지맨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도 역시 5명의 히어로가 있긴 하지만 아마 이 수트를 봤을 때 생각보다 좀 낯서실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상상의 동물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체인지 드래곤 레드, 그리고 체인지 그리폰 블랙, 그리고 체인지 블루 페가서스, 그리고 체인지 머메이드 화이트입니다. 여성 히어로가 화이트가 아마 처음 등장하지 않았을까. 화이트 조금 흔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체인지 피닉스 핑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5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 전격 전대 체인지맨인데요. 스토리나 이런 것들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본 기억은 없지만 이 로버트는 진짜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헬리콥터인데 너무 여기가 그 어린 마음에도 이거 튀어나와 있어서 별로 보기는 안 좋아했지만 어릴 때는 이 초합금이 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신선했던, 그리고 이 파란색의 로버트가 너무나 멋있었던 기억이 나는 뭐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체인지 로보고요. 1호기가 이제 제트 체인저, 2호기가 헬리 체인저, 3호기 가 랜드 체인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1호기가 레드가 탔고 요 이제 2호기가 블랙과 화이트가 탔고 요 3호기가 블루와 핑크가 탔었습니다. 영실업에서 요거는 정식 수입을 했던 것 같아요. 요런 뭐 쉴드라든지 체인지 펀치부터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추억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왜 이때 마스크맨이나 바이오맨, 후레시맨보다 인기가 조금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9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인터넷도 조금 더 보급이 되고 막 영화관도 막 이제 멀티플렉스들 막 잘 생기고 DVD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VHS 비디오 대여 시장이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얘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뒤에 이제 여섯 번째로 가글5, 이제 고글5죠. 고글5 수입을 마지막으로 하고 대형 팬더에서 특촬물들을 수입을 안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성기 대형 팬더라고. 야, 대형 팬더인데 내가 이제 대형 중학교, 대형 고등학교 갔거든. 그래갖고 TMI. 자, 아무튼 요 친구들 이제 한번 보여드려야 될 텐데 요거는 이제 영실업에서 나왔었던 거고 제가 오리지널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 누구한테 빌려왔을까요? 이제 다 아시죠? 로봇창고 사장님께 빌려왔고 자, 요렇게 보여드리면 네, 요런 식으로 네 생겼고요. 느낌이 뭐 똑같습니다. 똑같고 뒤쪽에 보시면 박스가 조금 작은 느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미개봉품은 아니고 초개봉 양품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고 이 박스가 좀 많이 찢어진 거는 좀 아쉽지만 아무튼 네, 그래도 보관 상태가 꽤나 좋았던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 셔틀 베이스 프레시맨의 스타콘돌 같이 기체들을 병납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것도 아마 따로 별매인 것 같아요. 구경도 못 해본 것 같아요, 이 셔틀 베이스. 약간 얘네가 이제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지키는 친구들이어서 우주로 이제 나가는 것 때문에 스페이스 셔틀을 모형으로 한 이런 항공모함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거 조심조심해야 돼, 이거. 체인지맨은 안 봤지만 이 체인지 로봇은 굉장히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보시는 순간 아실 거예요. 전에 마스크맨 갤럭시 로봇보다는 확실히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요거는 그래도 깨끗한 느낌이고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는 85년도에 나왔던 그런 녀석이에요. 제품이야 조금 더 뒤에 나왔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오래된 고전 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호 제트 체인저입니다. 꽤나 뭐 비행기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개인적으로는 멋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이제 허벅지 파츠로 보이는 이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게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 여기도 누가 봐도 다리가 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고요. 뭔가 따로 크게 움직여지지는 않고 바퀴는 역시나 특유의 시그니처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히는데 합금이다. 체인지 드래곤이 타는 제트 체인저를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자, 두 번째 가장 저에게는 뭐 익숙했던 녀석입니다. 헬리 체인저. 이렇게 누가 봐도 이러고 좀 이러고 가고 있잖아, 이러고. 그 당시에만 해도 이런 것들을 숨기는 기술들이 조금은 모자랐었나 뭐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바로 앞에 바이오 로보가 있었잖아요. 바이오 로보는 그래도 꽤나 잘 숨겼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드론 내놓고 주먹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미사일 꽂았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도는 체인지 그리폰과 체인 머메이드가 탔었던 헬리 체인저입니다. 뒤에 이런 부분들 투 날개, 투 꼬리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으로 보시면 좀 휑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꽤나 훌륭하고요. 이게 뭐 보면은 그 당시에만 해도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대부분의 전대물 다리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최근에 보여드렸었던 그레이트 5의 마스크 탱크도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발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뒤에를 오히려 이렇게 열어주면서 약간 그래도 자동차 형상을 했는데 얘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얘만 탁 올리면 그냥 이렇게 하체가 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날개도 이렇게 달려져 있고요. 열리는데요? 아, 이거 디테일한데? 제가 너무 얘를 하체라고 약간 업신여겼는데 오,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이런 다연발 뭐 미사일 같은 느낌? 네, 이런 애들이 나오고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드릴 같은 녀석이 나옵니다. 아, 그래도 뭘 이렇게 해줬네. 이런 식으로 돼서 수납을 이렇게 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눕혀놓고 닫아주고. 와우, 좋습니다. 정체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세대가 나와졌고 이제 전격 합체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 거대 전차 랜드 체인저를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아래쪽에 궤도들을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쁘게 깔끔하게 수납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짜잔 올려주고 분리해주고 이러면 하체가 됩니다. 요거는 뭐 라이브맨 볼핀이랑 변형 기믹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TMI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라이브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맨과 이 체인지맨 사이에 수입됐었던 작품이고 라이브맨의 슈퍼 라이브 복서 합체되는 그 친구들은 요런 이제 고전 DX 초합금 뿐만 아니라 슈퍼 미니프라 시리즈로도 나와서 약간의 우리의 향수들을 좀 채워줄 수 있어요. 그거조차도 이제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하지만 이 친구는 뭐 이렇다 할 리바이벌 되는 제품들이 없기 때문에 유니크하다라는 점 또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 찝어드립니다. 자, 그 상태에서 네, 이렇게 프로펠러를 떼고요. 얘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얘를 접어주고 접어준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를 눌러서 얘를 닫아줘요. 그럼 이제 가슴팍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여기에 이제 머리가 들어갈까 고민되시죠? 그 고민을 바로 해결해줄 요 친구 제트 체인저입니다. 제트 체인저 바퀴를 다 접은 상태에서 얘들을 다 안으로 넣어주고 뒤로 허벅지 뒤로 감춰줍니다. 그리고 앞에 날개도 이렇게 허벅지 안쪽으로 감춰주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가 허리잖아요. 허리 해서 허리로 이렇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삐빙 들어가서 찰칵 이렇게 들어가면 허벅지와 이 얼굴이 연결이 되죠. 그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얼굴 빼고는 네, 전체적인 모형들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가려졌던 이 콕핏, 이 캐노피 부분을 보여주려고 딱 내려주면 아, 그렇습니다. 얼굴이 나옵니다. 얼굴이 확실히 바이오맨이나 마스크맨보다는 좀 못생겼어요. 예, 못생겼고 보통 이 로봇들의 얼굴은 이렇게 좀 뭔가 깔끔하게 그런 느낌이 좋은데 이게 사실 이렇게 꽃갈이 있어서 이거 좀 이렇게 접히게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어렸을 적 마음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모자 쓰고도 나오고 로봇가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딱 그냥 옛날 고전 로봇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전체적인 느낌 약간 쨍한 파란색에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고 뒷부분도 어떻습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아, 그래도 진짜 이 로봇들 이렇게 똑같이 이제 움직이지는 않고 이 상태에서
그래도 요 정도는 된다. 가슴치기 정도는 뭐 된다라는 거. 하지만 고전 왕고들의 특징은 앞으로 나르니만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칼이랑 방패를 보여드립니다. 요거도 원래 이쪽에서 뽑아냅니다. 그죠? 그 마스크맨처럼 뽑아낸 느낌인데 꽤나 기믹이 좋아요. 요렇게 딱 들어가 있게 돼 있고 빠질 때에 한번 걸렸다가 딱 나오는 느낌이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 실드 자체도 조금은 특이하게 양쪽으로 날개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약간 뭐 머니 표시 같지만 CM, 체인지맨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방패를 좀 달아주고 칼을 꽂아주면 완성! 체인지맨! 아, 진짜 옛날 장난감이다. 진짜 퀄리티를 떠나서 그냥 그 당시에 이 추억 이런 친구들은 진짜 그 당시에도 어렸을 때 보물이었는데 나중에 자라서 이거 봤을 때 얼마나 또 소중하겠습니까? 아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체인지맨의 체인지 로봇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체인지맨은 2대 메카가 없기 때문에 요 유일한 체인지 로봇만 보여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를 좀 눌러주셔야 돼요. 요즘에 자꾸 좋아요가 개수가 좀 줄는데 씁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